저는 공공북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 디자인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여기에서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뭐 다른 활동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공간을 열었는데 일단 서점도 하고 제가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제 책 만드는 것도 가르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공간 제가 원래 서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독립 출판물을 다루는 서점이었는데 제가 그 독립 출판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아름다운 책들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책을 위탁 판매하기도 하고 제가 그 책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만든 책을 제가 또 팔아드리기도 하고 유통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해서 다양한 활동이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여기 공간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전공자도 있고 또 아마추어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요. 물론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지나가다가 많이 들어오시고 검색해서 오시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 창작의 욕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지만 자기를 드러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실크 스크린 작업을 한번 하시고 너무 재밌다고 그 후로 본인 전시도 하시고 여기 이제 저희가 작가협회를 조직해서 전시도 기획하고 하거든요. 그때 전시를 계기로 다시 작업 활동을 하시게 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해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또 좋은 공간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